디자인 화면에 액티비티 로고 있죠? 로고의 밑에 지금 삐어 있는 여기 텍스트 네 번째 로고 라벨 요겁니다. 이 녀석이죠. 이 지금 조그만하게 텍스트가 없으니까 아무런 표시가 안 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로고 정보를 알리도록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할 거예요. 로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번호 몇 번에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. 그래서 로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눅스 할 때 로그를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입니다. 기본적으로 메시지 프롬 전화번호 그죠? 이게 브로드캐스트 was 브로드캐스트 이렇게. 그리고 또 새로운 전화번호에서 누군가가 또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번엔 또 다른 번호 그죠? 다른 번호 이게 뭐 이런 번호가 전화 브로드캐스트 했다. 또 다른 번호가 또 뭐라고 또 메시지 날리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번호가 뭐 문자를 보냈다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자가 도착할 때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걸 로그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 로그 메시지가 디자인 화면 여기에 표현될 수 있도록 블럭을 수정을 하겠습니다. 메시지 리시버도 이 블럭을 우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샌더 메시지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로그 파일에 로그 레벨에 셀 요걸 가져다 붙이죠. 어떻게 붙이냐니까 로그 레벨에 텍스트 텍스트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조인했던 게 있었죠. 어디서 조인했었나요? 여기서 이렇게 조인했었죠. 조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인을 해주겠습니다.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. 물론 이제 내용은 바꾸게 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방금 나왔던 내용이 이거잖아요. 메시지즈 프롬 그렇죠? 메시지즈 프롬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전화번호를 우리가 받아와야겠죠. 이거는 지워버려도 되겠죠. 지우고 전화번호를 그 메시지까지는 필요 없겠고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오겠습니다. 전화번호가 이거죠. get number 그리고 다음에 was broadc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요것이 다시 지워버리고 하나 빈 텍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로그 라벨 텍스트를 이렇게 메시지 프롬 넘버 그것이 was broadcast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표현돼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. 이렇게 딱 이 상태가 되겠죠.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문자를 보내게 되면은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. 근데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연속적으로 표현되게 하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해서, 그죠? 그러려면은 여기서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.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죠.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? 하나 더 아규먼트 하나 더 넣어서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보내면 되죠. 로그 라벨 기존의 로그 라벨에다가 그죠? 텍스트에다가 합쳐주는 거죠. 그죠? 조인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문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번호가 추가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문자를 보내면 또 그 사람의 번호가 추가되어서 결국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게 되겠죠. 그죠? 물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뭐 100명, 1000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스마트폰에 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뭐 그룹 채팅방에 그렇게 100명, 1000명이 들어갈 일은 없으니까 대략 5명 안팎으로 참여한다고 본다면은 여기 화면에 여기 로그에 충분히 다 표현될 수 있겠죠. 이 화면 크기. 그죠?